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KBFD 뉴스입니다.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이 하와이를 찾았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으로 하와이를 방문한 정관 스님은 KCC 요리학교와 빅아일랜드를 찾아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사찰 음식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정관 스님이 하와이 최고의 요리학교인 KCC 요리학과를 찾아 한국의 사찰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KCC 요리학과 학생들을 위한 특강 행사에서 정관 스님은 사찰 음식은 사계절 식재료를 잇는 그대로의 맛과 향을 활용한 약이 되는 음식이며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수행의 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보태지도 덜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식재료를 맛과 향을 충분히 끄집어내서 내 몸을 살리는 그런 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찰 음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가는 그러한 수행의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정관 스님은 미래의 셰프들에게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듯이 요리를 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물이 다르게 나온다며 요리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정관 스님은 그러면서 재료 자체에 집중하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음식 자체가 어떻게 내 입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식재료에 대한 이해와 그 식재료를 어떻게 우리가 다듬고 거기를 음식을 해가는데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강연회에는 정관 스님의 시그니처 메뉴인 표고버섯 조청조림과 한국과 하와이의 식재료를 이용한 두부장 샐러드가 소개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KCC 요리학과에서 운영하는 카이케나 라우에 레스토랑에서 하와이 오너 셰프들을 초청해 절제와 노동의 의미를 담은 바로 공양 사찰 음식 체험 프로그램도 가졌습니다. 정관 스님은 바로 공양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음식을 만든 이의 수고스러움과 자연의 은덕을 깊이 성찰하는 수행 그 자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정관 스님은 전남 백양사 천진암 암주이자 금바루 선음식 아카데미 원장으로 사찰 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관 스님은 2006년 한국 전통 사찰 음식 연구회를 시작으로 국내외 대형 행사에서 사찰 음식을 선보여 왔으며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의 사찰 음식 전문가로 소개됐는가 하면 2016년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셰프의 테이블에도 출연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2022에서 올해의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돼 다시 한번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